맞죠? 액트 밀 수 있죠 이제? 47레벨입니다. 어제 그 사연이 있었죠. 돌룬에 무려 현상금이 6만원이 걸렸는데 기적처럼 못 먹어버리는. 예. 그래서 화이트가 안 나왔습니다. 착용 장비 영혼 크리스탈 소드. 근데 뭐 방송을 접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여전히 그냥 다른 플랫폼에서 같이 송출하는 동시 송출을 할 거라서 그냥 보시기 편한 데에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마골 방송. 와 돌룬! 어제 현상금 걸렸을 때는 나오지도 않더니 오늘 상자 까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네. 드디어 만들 수 있겠구만. 나의 순백의 화이트 돌 2호룬이던가? 그러지 않나? 일단 돌룬 박죠. 나 돌 2호 맞겠지. 설마 나 백순 만들거나 그러진 않겠지? 트이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아마 맞을 거임. 안 만든 지 좀 오래돼서 그렇지 맞을 겁니다. 아이 맞죠? 기억하고 있었다고. 아 화이트 미치 한번 좀 볼까요? 스피리트 1040 화이트 1339 묻혔다. 바로 갈아 껴주기 좋습니다. 이 3스킬 본스피어 창만 소켓이 이쁘게 뚫리면은 사실상 악몽 무기랑 방패는 끝난 것 같네요. 악몽 무기 방패는 끝났고 호흡원 먹는 거 아니면은 호흡원이 아니면 뭔가 교체할 일이 딱히 없다. 헬에서도. 아 오늘 방송 시작이 너무 좋네. 워밍업을 아주 훌륭합니다. 와 유니크 두 개. 어 좋은데 아이템 색깔도 좋고. 하지만 뭐야 이거 에테리얼. 에테 뭐야. 화이트 나왔는데 어우 야 화이트 어씨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매판이 살얼음판 같다. 화이트 나왔습니다. 뽑았어요. 오늘 뽑았습니다. 오늘. 어제는 못 뽑았어요. 어제는 못 만들었고 오늘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루비가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방패 큐빙을 해보도록 하죠. 저에게 한 줄기의 빛이 돼줄 방패가 있습니다. 3본스 방패. 여기에 재앙운씨를 만들면 레지도 챙기고 매찬도 챙기고 파밍할 때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여차하면 최상급 다이아 두 개를 박아도 되고요. 지금 이미 다이아 박은 2스킬짜리 쓰고 있는데 1스킬을 올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큐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청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이 신걸 먹으면 하는 말은 왔다시다. 아 좀 괜찮은데? 일본 사람이 신걸 먹으면 하는 말은 왔다시다. 아 우리 형님들 참 어디서 저렇게 주소 오시는지. 좀 괜찮았어요. 아 나쁘지 않아. 언제 잘 때 김마골 깔깔 웃을 듯. 깔깔 기운을 받아서 큐빙 슛 이소개 빡. 그렇지 이제 하죠. 네크방패가 이소시 안 뜨면 말이 안 되지. 이게 이소개 뚫리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냥 구멍이 나버리는 거야. 어 좋습니다. 아 바로 재앙옷이 조지면 될 것 같고요. 매우 훌륭하다. 샤에 에드 박아주면서 샤에 에드 크 훌륭하다. 매찬 25 레지 25. 사실 레진이 이쪽이 좀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스킬랩 1렙 땡기니까 매찬이랑 스킬랩 땡긴다는 느낌으로다가 얘는 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기념품으로. 45, 50, 22, 70 레지 밸런스 아주 별로네요. 매찬을 착용 있으면 81이야? 아 매찬을 끼고 있으면 81이야? 어 이거 매찬 끼고 사냥하겠습니다. 그냥 피통 245긴 한데 액트 1에서 살 거니까 죽지는 않겠죠 설마. 체력이 낮으니까 받는 데미지는 일단 무조건 줄여야죠. 번개저항이랑 냉기저항 다 끌어올려야죠. 50 이상으로. 75는 국룰인 것 같습니다. 노활력이면 피가 낮으니까 들어오는 데미지 자체를 좀 떨어뜨려야 돼요. 아 주말에는 오후 4시 이후에 등장하고요. 지금처럼 늦은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아이 야 이거는 예, 이거는 좀 이건 아니다. 어, 이라타 목걸이? 좋은 하루. 좋은데요? 이라타가 2세트가 되었다. 잘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선 헤란다가 그나마 좀 잘 주는 것 같아요. 헤란다 런하면서 샤코 제일 많이 먹어본 것 같습니다. 남의 발은 잘 안 줌. 맛이 별로 없음. 오, 사스포렉스! 드디어 통찰력이 개굿! 어? 알리바바!
띠용 알리바바 개굿 좋죠. 너무 좋죠. 매찬 뽕뽕 좋아용. 드라퀄이 나쁘지 않은데요? 얘는 나빠요. 한 뭐 메디렌만 높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세서 한 15메디 이상 빡! 13 크으. 13 219 2크리 크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꿀꿀이 가족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이라타. 마블링 늪드로 따라 노화형 늪드로 했는데 45레벨에 앰플로바 맞고 원킬라서 뒤졌습니다. 노활력 힘드네요 유. 뭐가 없는 거지? 장갑만 없다. 아이고 꿀꿀이 가족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노활력이 그래도 네크로맨서는 좀 할만한데 약간 조금 아니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순종을 만들고 싶었지만 룬이 안 나왔었죠. 아오 캡 유니크가 지금 나오면 안 되지. 이거는 워엣이 나와야지. 셀린 유니크나. 아 늦다. 남의 안다 줘던 줍니다. 먹을 수 있어요. 먹어봤어. 먹고 싶어. 하지만 안 나오겠죠. 아우 샤크스킨 글러브 뭐야. 아이 템을 잘 주긴 하는데 얘가 눈치가 없네요. 아 오늘 안다가 템 색깔이 매우 이쁨. 교복 줄 것 같음. 교복 먹으면 피통을 늘릴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지금 나한테 차라리 디아 잡지 않은 거야? 나한테? 말론 말이 너무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체력 수치 봐봐 형. 나 레벨 51렙인데 248이야 아 죽어라. 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흉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디아블로가 보낸 악의 사제였구만. 어림도 없지. 절대 안 간다 이놈아. 아 개아깝. 아 올레지 스킬 아우. 자 근데 왜 어째서 원소술사인가요. 맘 같아선 디아 바로 가고 싶은데 본시드를 믿고 진행가는 것도 적당이지. 249피는 좀. 영혼이랑 화이트랑 생명력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영혼에 22가 달려있고 화이트에 생명력이 10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영혼은 2스킬인데 화이트 같은 경우는 스킬레벨 합이 메인 스킬이 8레벨이 올라갑니다. 8레벨. 그러니까 6레벨 차이가 나요. 캐스터는 스킬레벨 1렙 차이가 되게 큰데 6렙 차이면 사실 다른 거 쳐다보기가 좀 힘들죠. 아무리 영혼이 좋다고 해도 본넥한테 있어서는 영혼은 조금 애매함. 영혼이 안 좋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화이트가 너무 좋아서. 어 반지 유니크! 좋다! 야, 저걸 릴 리가 없죠. 오, P28참. 이거는 되게 히트네요. 만화참 버리고 P28참으로 갈아탑시다. 마스피 48 떡상. 무려 10퍼, 무려. 엄청난 스펙업이죠? 10%나 올랐어. 48이 올랐어요, 48. 미쳤다. 10퍼가 뭐야? 10퍼보다 더 올랐지. 220인가 그러지 않았나? 220 있으니까. 사실상 20퍼 올랐네, 20퍼. 올려쳐서 20퍼. 그쵸 그쵸 역시 배우신 분이라. 헤비브레이서는 초록색이다 임마. 아 이거 이상하게 엄청 잘 나와. 메가봇 이상함. 너무 잘 나옴. 3번스 목걸이 쓰기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3번스가 나와주면 3번스에 냅당 생명력이 달려있거나 생명력 수치가 엄청 높게 붙어있는 매직 목걸이 아니면 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워햇은 유니크야! 누나 워햇은 유니크. 어? 근데 워햇을 먹어도 문제긴 하겠네. 라저가 50밖에 안돼가지고. 조산모사라서 활력을 땡기고 라저를 내린다. 이거는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우 3번스 못잃어 본스킬 못잃어 이러시는데 어림도 없는게 캐릭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에? 아니 3번스 나와서 써면 좋지 좋은데 먹거리에 달려있는 저항과 생명력을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스킬랩은 얻었지만 나의 캐릭터가 사라질 수 있다. 어? 그런 이제 그 큰 그림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목걸이 바꾸는 게. 목걸이 옵션이 좀 붙기도 좀 힘들고, 사실 그렇게 붙으면 너무 이쁘죠. 뭐 생빈역 100에 3번스 이런 거, 아니면 50 이상만 붙어줘도 되게 맛있는데. 항상 말하는 지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딜 못한다, 조심해야 된다. 패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패캐 구간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에첼리 엔젤 목걸이 해가지고 피 좀 땡겨서 액트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 엔젤 반지가 하나 없나? 어, 여기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40에 75일텐데 이거 끼면. 아니요, 저항 뭐 박살날 것까지는 아니에요. 머날드 쌍을 이미 끼고 있어가지고 박살까지는 아니요. 저항은 교복 예결해줄 거니까. 엔젤하고 디아로 넘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엔젤 목걸이 그 100피 정도 늘어나니까, 액트3 가면은 20피 늘어나니까 430 정도 될 것 같은데. 420? 430? 그 정도 수치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범주 내에 들어와서. 딜 안다가 맛있기는 한데 더 높은 아이템을 먹으려면은 액트를 진행해야 되는 친구라서 방송할 때마다 힘듭니다. 방송 길게 하고 나면은 방송 시간 긴 거 영상 나와서 아 편집해야 될 거 나니까. 다른 사람 아니라 나니까. 내일이니까 너무 힘들어. 아! 아! 목 상태도 또 회복해야 되고. 다음 주에 좀 제가 일정이 좀 많이 바빠서 방송할 시간이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오! P25창! 어, 개떡상! 아, 좋죠, 이러면은! 곧 목표 수치 도달하겠는데요? 마스피 322? 엔젤까지 계산하면은, 원래 생각하고 있는 레지 수치까지 도달할 수 있겠어요. 아, 레지래. 체력 수치. 말 잘못했어요. 체력 수치까지 갈 수 있다. 어, 이거 오늘 액트 갈 수 있다. 이러면 액트 4 가지. 바알로는 좀 무리더라도, 디아는 하지. 드디어 생명력 참이 나오기 시작하네. 애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연말에 방송만 해야지. 불려다니기 쉽지가 않다. 와, 연달아서 피참이 이렇게 빠바박 나와준다고? 감동인데? 아 잠깐, 근데 이 끝에 있는 15, 14참은 좀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랜드 15, 14는 좀 이상하긴 해. 이거 보면 이게 좀 그렇거든요. 맥월에 피참인데 피가 14하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하다. 본스피릿 이유가 똥스킬이라서 안쓰죠. 아, 이게 본스피릿 같은 경우는 뭐 PVP를 하시거나 보스를 상대할 때 좋고, 사냥할 때는 단일목 상대밖에 못해서 별로예요. 디아4의 본스피릿은 폭발 데미지라도 있는데 디아2의 본스피릿은 폭발 데미지도 없습니다. 졸라 구려요. 유도 기능이 있긴 하지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스 잡을 땐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본스피릿. 버렸죠? 액트 밀 수 있죠 이제? 이게 게임이죠? 어? 옳게 된 게임? 올바른 게임? 올바른 안다리엘? 훌륭하다? 가자 액트 진행? 와 에테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지? 에트리얼 빙 뜯어버렸다 이 말이야. 레지 수치 한 25 이상만 나오면 좋겠는데. 아! 33레지! 소켓까지 뚫어버릴 수 있는 33레지 교복 바로 갈아입어줘버리고 루비까지 박으러 가겠습니다. 미쳤다. 이 정도면 졸업이죠. 아 뭐 2레지 빠지는 거 정도면 훌륭하지. 바로 하루가스 가가지고 우리 라즈크 형님한테 소켓 딱 뚫어가지고 최상급 루비 작업까지. 어 마침 또 3개가 있어요. 어?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요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 최상급 루비 작업 빡 해가지고 38피가 늘어나는 훌륭한 서펀트 스킨 아머. 야 이제 호우만 먹으러 가면 되겠다. 끝났다 끝났어. 아 어? 믿고 있었죠? 왜? 나는 노활력이니까. 노활력 내 크롭 애써니까 믿고 있었지 이미. 아 레지 해결했고요. 피통 해결했죠. 75 75 55 73. 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까 냉기작 0이었는데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엔젤릭 그 다음에 원래 피 계산 좀 해봐야겠다. 이거 엔젤릭 목걸이 이렇게 차면 463인데 여기도 생명력이 달리긴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422
사실 이러면 1스킬 쓰는 게 낫아요. 머나일드 쌍에 1스킬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세팅은 좋습니다. 템 세팅 매우 훌륭하고요. 100킬 좀 더 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382, 단점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불안하긴 한데 캐스터는 소서교복 밀리는 귤이에 진짜 사기치지마. 이지 이지. 아 쉽다. 아 게임 쉽다. 아 본스피어 34레벨 보이스 34레벨 53레벨 네크롬에서. 아 게임 쉽다. 너무 쉽다. 아 하드코어가 뭐죠. 너무 쉽다. 이지 이지. 이거는 호흡원만 먹으면 되겠는걸. 바로 액트 밀어버리겠습니다. 준비가 된자 진행해야죠. 근데 살짝 피수치가 좀 불안한데 액트3에서 스티지언 만날 때쯤에 잠깐 피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함.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안 기뻐할 사람이 있나? 다 기뻐하죠. 오늘 방송 켰을 때에 비해서 피가 160이 늘어나고 레지가 합이 지금 120이 늘어났는데 거의 안 좋아할 사람이 있나? 무조건 좋아하죠. 시시해서 죽고 싶을 수 있다. 시청자가 안 기뻐하는 건 항상 말하지만 제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기쁘면 여러분도 기쁜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아 어쩔 수 없죠. 저만 기뻐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면 된 거죠. 모두가 불행할 순 없잖아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네 진짜 템 잘 먹었다. 천라드 회장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나 싱글이야. 시청자 중에 운영자 있나? 수상해. 저 싱글입니다 형님. 손맛 레전드 2500원 감사합니다. 애써 부정하셔도 노활력 시리즈 마지막 캐릭까지 이렇게 득템을 해버리면은 적어도 김바골 방송에서만큼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노활력은 신인가? 예 신입니다. 예 밀리는 듀엘 갑옷 풀룬 음? 캐스터는 소속 여보? 거의 국룰이다 이건. 아니 형님들 남의 액트2 딜이 이게 맞나인데 53렙이야 어? 화이트 오우너에 3본스 방패에다가 교복 차고 있어. 스킬랩 2렙 추가됐고 남의 딜 이게 맞나인데 53렙인데 지금 액트2에 53렙에 돌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맞나 뭐 이러고 있어. 센 건 맞는데 이미 아드키 넘어갔어야 됐다. 방제에서 매찬 100% 땡겼다 인정? 어 오늘 방제 남의 안다 누님 믿습니다. 믿어버렸잖아. 믿음이 아주 갸륵한 지구 하면서 바로 그냥 챙겨줘버렸잖아. 종교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안다리엘교 어, 무한 안다교. 그러면 사포탈은 하겠지. 사포탈 미션 감사합니다. 오야 굉장히 위험한 맵이었네. 시뻘겋네 장판이. 오! 이라타! 장갑! 아! 아! 여기서 삑이 나네요. 국지 장갑. 아 이라타 저것만 나오면 사슬인데. 아 또 궁금해? 네 지금 아이템에서 어제와 달라진 틀린 그림을 찾으시오. 어떤 게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좋스? 힌트를 드리자면 어? 아이고 막 갑옷이 막 바뀐 것 같네? 응? 그런 거지. 아 네 저게 교복입니다. 소서리스 교복. 포탈 4 포탈 4 포탈 가자. 어림도 없는데? 와우 템 많이 떨어졌어요. 미션 실패. 어 냉기 저항 참 좋네요. 왜 먹었어요? 뭐야? 아니 템을 먹었더니 왜 먹었어요? 마고님 교복 왜 드셨어요? 이게 뭐이 왜 먹었어요? 도대체 뭐냐고. 여기서 이제 물약 먹으면 P400이죠 다크 원더러가 템을 줄까? 템 줘라 원더러야. 가둬놓고 패야지. 가두리 양식. 오 줬어요 줬어요. 쿠하브 아이템 줬다 좋다. 쿠하브 장비 굿. 매직을 말했다. 아 그럼 미션 실패. 몸에 해롭다니요. 너무 건강한데. 되었습니다. 미션 성공. 아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본네크를 레거시 때 되게 좋아했어요. 자주 하진 않았지만
뭐 한두 번 한 솜씨는 아니죠. 제가 좀 치죠. 저 본네크로 구마요시 선수처럼 파이팅도 할 줄 압니다. 이거 이거 막 여기 리그 오브 디아블로도 할 수 있거든요. 허리 껐거든요. 이거 장난 없거든요. 저. 네. 하지만 손목 내구도가 떨어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안 한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아이템을 먹었으니까. 와타시가 누구? 독사 마술사의 가죽 33레지 오너 소서리스 교복. 어? 구교복. 네크도 교복. 하 마골님 이렇게까지 행복하신 걸 바라진 않았는데. 물부츠 호우먼 트랑장 샤코 마골 레츠고. 미션 험악한 거 봐. 뼈가 뭐 2렙 남았군요. 본 스피릿을 찍지 말까? 그냥? 찍지 말고 본 실드랑 스폭을 좀 더 찍을까? 우리 뭐야 3층 그래 그냥 매피 제껴! 매피러는 무슨 디아형이 해줄 거니까. 그래서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시너지 만빵 찍힌 본 프리즌 니가 깰 수는 있냐?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본 프리즌 쳐버리면 어? 죽어라 이 자식아. 아 잠깐만 뒤에 카운슬 있나본데? 아이 미친 피 채워졌어. 갑자기 매피 피가 늘어남. 뭐야 했더니 카운슬이 쫓아왔네요. 득템! 그리운 이름 강철박이. 왜 그리운가. 아무튼 그립둡니다. 30분 안에 엘드룸 2개 먹김. 와 쉽다. 어 뭐야 입고 오자마자 불길의 강 웨이 뭔데? 이거 이 구조는 또 처음 보네. 올라왔는데 입구가 바로 웨이? 날먹 모임? 뭐가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 랩룬 정도인가? 빡! 진짜 빡 쳐버리고 싶네. 아우 그냥 진짜 헬룬 말이야 이게? 루비작 해야지. 자 레지는 레지고 루비는 루비다. 쟤 저번에도 저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네. 뭐가 그렇게 웃겨. 가자! 다 버렸네. 첫띠야 그럴 수 있지. 친구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뭐가 그렇게 웃겨. 어? 시청자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남의 시청자가 많은 게 왜 이렇게 궁금해하고 웃겨? 설명을 좀 해줘봐. 내가 납득이 가능한. 저번에도 와서 긁고 가더니 뭐가 티나는데? 뷰봇? 뭐 알아서 생각해. 구글이 뷰보 쓰면은 구독자 다 날리고 채널 정지하는 거는 모르나 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어? 무조건 내가 옳아야 되거든. 그래야만 하거든. 뭐 상대하고 싶지 않네요. 알고리즘 타고 잠새 시간 자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놈 쉐키들이 김막골 화이팅 다 이해한다. 화이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게 구독 3일인데 내가 저번에도 와가지고 저렇게 채팅치기 아우 너무 티난다 야 뭐 이러면서 막 그때 뭐 구독자 지금보다 더 적었는데 시청자 수가 더 많았던가 그랬어. 그때 뭐 1500명인가 뭐 1600명인가 그랬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시청자 수를 띄워놓고 방송을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너 그렇게 생각할까 보다라고 했는데 와서 긁고 가니까 또 오늘도 긁잖아. 저번에 경고를 했거든. 그루 브라스트 바자에서 클레그로우 풀셋 성공 역시 마골 토템. 오늘 와서 긁어서 그냥 이제 밴한 거임. 여러분들이 근데 갑자기 파밍 하시다가 호다닥 뛰어가지고 채팅 쳐주시면서 어르고 달래주시는데 우쭈쭈 당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너무 좋는데요 이거. 왜 그랬어요? 아시는 거 너무 개웃긴데? 채팅 조용하다가 갑자기 급발진 밟고 있으니까 왜 그래? 왜 그래 킴마골 토템으로 잘 쓰고 있는데 왜 갑자기 화내는 거야? 이러면서 뛰어오는 거 개웃기네. 평소에 파밍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면 채팅 리젠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당황스럽다. 아이템 토템 화내니까 갑자기 우르르르 튀어나오는 거 창웃기네 키키키키키키키. 네 토템 화내니까 튀어나오는 거 좀 감동이야. 그리고 그거 암? 골 받아서 이야기하다가 액트5 진행하고 있어. 사실 400피로 액트5 진행하는 거 나 조금 무서운데
요새 트렌드가 바알을 좀 빨리 잡는 거긴 하잖아요. 바알 빨리 잡아서 공포 영역 지역 보면서 돌아다니고 파밍하는 게 트렌드기는 해서 밀 수 있을 때 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트위치 송출할 때도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가 해외 서비스랑 다르게 점점 축소가 되는 걸 보면서 약간 쎄했거든요, 느낌이.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유튜브 형님들이 막 플랜카드 들고 막 어? 김마골 유튜브 라이브 송출해라! 어? 제발 해라! 막 이러면서 오면은 열렬히 응원해줄게 막 이러시고 계셨던 중이라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리고 거기에 흔들려서 큰 게 제일 컸는데 첫 번째 테스트 방송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이건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트위치 파트너 내려놓겠다, 그냥 동시 송출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트위치가 뜬금없이 동시 송출을 허용해준대, 파트너 스트리머들. 그래가지고 이거 해외 쪽에 이슈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방 빼고 준비하라는 사인이었다 뭐. 막타를 쳐버리더라고요, 서비스 종료로. 근데 당일날. 사실 좀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김김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 템구경기 뭐야. 김김님 5,500원 감사합니다. 아, 또 야문지게 보여드려야죠. 아, 포렉스 통찰력 13메이드 219에 2크리. 그 다음에 승자의 비다 네이션트 아머에 레어 서클릿 착용하고 있는데 번개 피해가 1에서 84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차고 있습니다. 순백. 돌룸 먹어가지고 삼뼈창 화이트고요. 냉기저항 매참 반지, 아니 반지래 장갑. 그 다음에 패케 번저링 생명력 파저 독저 벨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루비작 33레지 구겨복. 그 다음에 전승 착용하고 있고 강령술사 생명력 목걸이 착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본스 가군 착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저 달리기 번개저항 좀 낮은 부츠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참을 3번 연속 더 엿따라서 먹으면서 28, 25, 26 피참을 먹어버리면서 거의 이번주 로또급 번호 생명력이 부족이 나와가지고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피참 안 나왔으면은 구겨버 먹었어도 사실 진행하기 좀 힘들었는데 안전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은 괜찮겠다라는 생명력 수치까지 올라와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바알 잡고 기아를 잡을 예정입니다. 바알 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로우어 레지스트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버닝 소울을 만나면 대가리가 없어질 수 있는 변수. 힘이 모자랄 리는 없죠. 힘 지금 넘쳐나죠. 예, 강력한 철질 네크로맨서. 아이언 골렘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 140에 민첩 180 네크로맨서이기 때문에 힘이 모자랄 일은 절대 없다. 활력 스탯이 없어서. 활력이 지금 25인데 기본 수치 15. 그러니까 아마 화이트에서 달린 10일 겁니다. 피스링. 나 솔직히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이번에 커뮤니티 이벤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상점 50% 할인하는 그날 저 에디트 사가지고 저도 상점 구매 가격 50%짜리 참 하나 만들어서 같이 좀 즐기려고 하는데 그날 피스링 못 뽑으면은 나 답 없어 보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나마 그게 유일한 희망 아닌가? 그날 하루 온종일 그냥 이벤트 하는 날 그냥 하루 온종일 도박만 하고 있어요. 야 미친. 화장실 갔다 오려고 했는데 공포 영역이 세계사 성체라고? 첫 바알을 과연 뭘 줬을까요? 용병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아이 까비 내 개구려요. 안녕하십니까.